자꾸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사실 역대급으로 막 엄청 터지고 있는데 고인사태 본질이 그래요. 세 가지야. 그게 뭘 본업 시작이야. 이게 왜 제 본업이에요. 아니 어이가 없어. 1은 그거야. 그러니까 거대한 악세력 또는 자본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가. 나도 좀 이상하긴 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경찰청장? 맞죠? 경찰청장이랑 그렇게 같이 앉고 그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백으로 대한민국의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그렇게 친분을 과시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가 그거잖아. 사실 거짓말을 하였는가 해명 과정에서. 세 번째가 시청자들이 자신을 보고 믿어서 코인에 투자해 그 투자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루룩 짭짭 하려고 하는가. 이거 세 개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1번과 2번은 솔직히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해명을 한다면 몰랐겠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 솔직히.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사진만 찍은 게 전부예요. 그게 실제로 진실일 수도 있고 나는 요거까지는 이해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진 찍은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2번도 사람에 따라서는 용서가 가능하대요. 겁이 나서 그랬다 라는 말에 팬들은 뭐 겁이 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여기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난 이해가 가능한데 난 3번이 이게 문제인 거지. 자, 코인이 있어요. 코인을 상장시켜서 내가 그 코인에 투자하라고 해. 자, 여러분 제가 요새 진짜 개쩌는 코인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투자하세요. 저도 이사해요. 라고 자기 얼굴 딱 박아놓고 시청자들이 투자해서 그 코인 가격 오를 때 팔 생각. 그랬으면 그거는 사실상 시청자들 돈을 자기가 가져올 생각이었으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지, 3번이. 그래서 이승민이 오늘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암살 코인을 상장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밝히고자 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암살 코인에 여기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20코인? 아, 곧 2000코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암살 코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즘 그 인스타에서 핫하게 뜨고 있죠? 네, 인스타 릴스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코인이 알고리즘에 엄청 많이 노출이 되겠죠? 왜? 이승민이 릴스 파워가 개쩌니까. 그래서 이 암살 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사놓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제가 쇼츠나 릴스 같은 그러한 것들에 홍보를 하면 분명 노출도가 급증하면서 70도 투자합니다. 가격도 급증. 아이고 70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1코인당 가격이 15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 코인의 가격이 무려 1코인에 1000원을 찍을 것이다. 왜냐? 이승민 파워로 인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인에 투자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최소 100% 최대 1000% 보장하는 저희 암살 코인 예 있습니다. 아, 락업인걸. 아, 아니에요. 저 새끼는 배나세요. 저런 새끼는 배나세요. 자, 릴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최첨단 과학기술로서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목표입니다. 아이! 니가 뭘 알아! 배나세요. 저 배나세요. 예, 배나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안전하? 아, 충분히 안전하죠.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인플루언서가 홍보합니까? 암살열 자막. 그래요. 제타님께서 무려 10주를 투자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클론님께서는 이제 안녕하세요, 복가입니다. 1000만원을. 자,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클론님께서는 이제 무려 1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먼저 저의 투자를 믿고 암살 코인에 투자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코인은 제 지인인 마이너리뷰 갤러리님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코인으로서 저 역시 내 돈 말씀드립니다. 암살 코인 43번 이승만 이승호 이승민 나랑 죄송합니다. 예,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다수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봐요. 저 역시 피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저도 저 코인이 상장 폐지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과 영상 이게 찍기 싫은데
안 찍으면 나락을 갈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송 시작하고 싶어요. 5개월 3주 동안 저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사이 제가 냈던 해명문들이 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졌던 사과문들이었으며 제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제 양심이 전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승빈님 너무 상심하세요. 이 모든 건 곽진이 잘못입니다. 승빈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를 향한 일부 커뮤니티에서의 과도한 신상 박제와 악플, 저의 부모님을 건드는 그러한 악플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씨발, 야 몇 년 전 얘기인가요? 넌 나가라. 야! 몇 년 전 얘기인가요? 더 나가. 몇 년 전에 용서했어, 엄마! 내가 웬만하면 풍자를 안 하는데 이번 거는 너무 화가 나서 풍자를 좀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대기실입니다.